빵빠라빵빵빵 빵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메가 거북이입니다. 요 메가네온 거북이를 오늘 한번 거래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북이는 오지에그에서 나왔죠? 이 오지에그에서 나오는 전설패 바로 캥거루와 거북이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거북이 메가네온 거북이를 거래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거북이가 오지에그 처음에 나왔을 땐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거북이가 특히 귀여워. 빵신이 입양 시작한 게 작년 초쯤 되거든요. 그때 거북이 캥거루는 엄청 인기가 많았습니다. 거북이 메가네온 같은 경우는 일단 얼드에 추가입니다. 얼드에 추가고 과연 오늘 서버에서는 어느 정도 거래가 들어오는지 한번 볼게요. 박트 된다고? 박트 되면 바로 거래지. 지금 박트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박트가 되면 바로 거래지. 방송 분량 안 나와도 바로 거래합니다. 박트면은. 자, 한번 볼게요. 얼드의 추가인데 얼드의 추가도 그렇게 좋은 추가를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자, 몽키킹 들어왔습니다. 킹몽. 킹몽 한 마리? 킹몽 한 마리는 안 되지 우리 친구야. 네온킹몽은 들어와야지 최소한. 킹몽은 우리 친구 킹몽은 수락하지 마 친구야. 그러지 마. 아니야, 수락 아니야. 일반 킹몽은 네온 거북이랑 거래하면 맞을 것 같아요. 맞아 거북이가 손해야. 이렇게 거래해도 거북이가 손해야. 네온 거북이인데 소인데 이 친구 그럼 안 되지. 자, 일단 한번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우리나라 친구였구나. 아, 야야라는 우리나라 친구네. 야야 왜 그러니. 야야야 왜 그래. 너 이렇게 거래하시면 안 돼요 우리 친구. 저는 반말한 거 아니에요. 이 친구 이름이 야야예요. 야야. 자, 네온 도도새 들어왔습니다. 네온 빨드, 네온 스노우벙이, 네온 펭귄의 네온 꿀벌, 네온 판다, 네온 켈피, 네온 나비. 네온 펫을 잔뜩 올렸어요. 네온 펫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뭐 손해인 것 같습니다. 자, 거절할게요. 거래가 근데 진짜 안 들어온다. 메가 거북이인데 이렇게 거래가 안 들어올 수가 있나? 거래 하나 들어왔고요. I'm cool person이라고 하네. 굉장히 쿨한 친구인가 봐요. 메가 스켈렉스? 잠깐만, 스켈렉스와 거북이. 거북이랑 스켈렉스 뭐 비슷할 것 같아요. 빵신 생각하기에 트위치 빵고들은 거북이가 스켈렉스보다 더 가치가 높다고 하네요. 거북이가 손해라는 의견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고요. 뭐 이 친구가 수락하는 것만 한번 확인하고. 아, 수락했네요. 네, 수락했고요. 아, 빵신은 그러면 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빵빠라빵빵. 박드 한 대 한번 보내볼까? 여기 박드 있는데? 박드는 제가 얼드 한 마리 추가해보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거래하기에는 안 맞을 것 같고. 내 추가하려고 그랬는데 거절하네 우리 친구. 얼드를 추가를 할게요 이 친구는. 우리 친구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친구. 자, 제가 얼드에 메가 거북이 추가했어요. 박드는 과연 거래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우리 굿바이 친구는 더 추가하라고 하네. 뭐 더 추가해보죠 뭐. 자, 사자 한번 추가해 볼게요. 네, 더 추가하라고 해서 한번 사자 추가했습니다. 더 추가하라네. 어휴, 우리 친구 더 추가하라고 하네. 알았어요, 한번 추가해 볼게요. 네, 자, 제가 무능 상강 추가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어우, 더 추가하라고 하네. 더 추가하라고 하네. 아유, 자, 욕망이 항아리 같으니라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뭘 추가할까? 자, 앵무새 추가해 볼게요. 자, 앵무새 추가했어요. 자, 볼게요. 친구 또 추가하라고 하네. 자, 이 친구 또 추가하라고 하나? 아, 이거는 그냥 거절할게요. 네, 거절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얼드 올렸습니다. 얼드. 그치, 얼드 들어와야지. 얼드에 이제 추가 들어와야지. 추가. 우리 친구 추가를 올려줘야지 우리 친구. 자, 얼드가 추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얼드 한 마리로는 안 되고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여기 지금 로플렉스 서버거든요. 이 로플렉스 서버 친구들이 굉장히 되게 탐욕을 부려요. 탐욕을. 예, 욕망의 항아리에요. 요즘 이 거래 서버 보면은 완전 욕망의 항아리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 정상적인 거래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이 서버에서 득거래를 한 적이 없어요. 굿바이 이 친구 아까 그 친구인데 박든데. 여기까지만 한번 올려볼게요. 더 추가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 네온 피리 한번 추가해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네온 피리는 거래하네. 요게 지금 얼드 두 마리에 한 부엉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박드가 거의 얼드 세 마리까지도 뭐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박드가 얼드 두 마리 넘어가는 건 맞고 얼드 두 마리 아콘 정도 된다고. 얼드 두 마리의 아콘 정도 된다고 하면은 요거는 약간 손에 감안하더라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빵이 생각에는 요즘에 박드가 워낙 그 가치가 올랐고 저는 이 거래 괜찮다고 봅니다. 이 거래 지금 뭐 손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 거래 해도 된다고 봐요. 하지만 저는 안 할게요. 네, 안 할 건데 빵신 생각에는 이거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 거래. 네. 기린 한번 보자. 기린이 요즘에 얼드의 부엉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얼드의 부엉이 정도라고 하면 한 이 정도? 자, 일단 제가 메가 거북이에 사자의 상강 무능 상강을 올렸어요. 자, 기린 한번 볼게요. 오, 궁금하다.
기린이 요즘에 얼드 두 마리가 안 되는데 얼드 두 마리가 안 되는데 자 어우 역시나 고민하네 이 친구 기다리네 예전 같으면 이거 택도 없는 거랜데 아 추가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좀 낮은 펫으로 같이 낮은 펫으로 한번 추가해 볼게요 제가 북극곰 추가했습니다 전설 펫으로 해달라고 자 퓨리를 추가했어요 자 이 친구가 전설 패스 추가해달라고 해서 제가 퓨리를 추가를 했고요 한번 볼게요 요거는 수락하네 자 이 정도면은 얼드 한 마리에 얼드에 이거는 괜찮은 거래일 것 같은데 그러게 이거는 괜찮은 거래일 것 같다 무능 상강이 약간 아깝긴 해 아 무능 상강 지금 요거 네온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 내가 이거 날타 상강을 올렸어야 되는데 이거 상강을 빼고 다시 거래할게요 이 친구랑 자 이 친구랑 상강을 빼고 다시 거래를 할게요 여기에 내가 아까 사자를 올렸고 퓨리를 올렸었죠? 상강 말고 퓨리 한 마리 더 올리고 악어를 올려야겠다 악어 요렇게 올릴게요 한번 볼게요 이 친구 아 네온펫을 올려달라고 수락했다 이 친구 그냥 수락했다 뭐 이것도 뭐 괜찮은 거래네 이것도 뭐 비슷비슷한 거래일 것 같아요 확인 수락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 친구는 수락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수락을 하나 안 하나 네 수락을 거절했어 빵빠라빵 빵빵 자 그러면 이번에는 트위치를 보고 있는 우리 실시간 빵구들과 한번 거래를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거래를 제시를 하는지 한번 거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드에 추가 들어왔습니다 추가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개구리의 오션에그고요 요거는 거절할게요 자 얼드 들어왔고요 얼드에 여왕벌 들어왔고요 미어캣 들어왔습니다 추가를 일단 뭐 많이 해주긴 하는데 아 추가되는 펫들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펫들이 아니어서 그래서 아쉽네요 요것도 거절할게요 자 부엉이 들어왔고요 네온 캥거루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자 들어왔고요 부엉이의 네온 캥거루의 사자 두 마리 이거는 얼드의 한 도치나 까마귀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그쵸? 아 요월에는 조금 고민이 되네요 타물까지 추가하고 빨드까지 추가하고 DLT님 어우 엘프지까지 넣어줬네 이 정도면 괜찮은 거래네 이거 자 우리 친구는 수락 눌렀습니다 자 요거 좋은 거래인데 이거 굉장히 좋은 거래인데 보자 요거는 아 요거 거래하겠습니다 네 요거 거래할게요 자 부엉이에 네온 캥거루에 그 다음에 사자 두 마리에 핑냥이에 빨드에 엘프지 네 이렇게 거래했습니다 네 오늘은 메가네온 거북이를 거래해봤습니다 네 제가 거북이가 두 마리 있거든요 네 이 거북이가 아니고 다른 거북이를 거래했어요 메가 거북이의 가치는 얼드에 추가입니다 얼드에 추가고 빵신 생각에는 얼드에 도치 얼드에 아콘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 빵빵빵 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